안녕하세요. 이슈타임입니다. 옥소리는 1990년대 초 청춘스타 변우민과 영화 하얀 비오일에서 남녀 주인공으로 호흡을 맞추며 공개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1992년 교통사고 환자와 진단서를 바꿔치기 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변우민이 연기 인생 최대의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옥소리는 드라마 사랑을 위하여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는 중이었죠. 이후 변우민과 헤어지고 1995년 역시 미남스타로 알려진 박철과 결혼했는데 아이러니하게 결혼 이후 박철은 살이 무척 찌며 연기자로서 내리막길을 걷게 되죠. 별다른 구설수가 없어 대외적으로 원앙 부부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쇼인도 부부였다는 폭로가 나온 것은 이혼소송을 하면서부터로 파페라 가수이자 박철의 후배인 정모 씨와 한국의 한 특급 호텔에서 셰프로 지내던 이탈리아인 요리사 지 씨, 무려 두 명과 정을 통했다는 혐의가 따라왔었죠. 당시 남편의 후배인 파페라 가수도 그랬지만 하다하다 외국인과 바람을 피우다니 대중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남편과 잠자리도 갖지 않는다고 주장하던 옥소리는 갑자기 기자회견을 자청해 정모 씨와의 간통 사실은 인정하는 이에 안 되는 행동을 합니다. 간통죄를 입증하기란 상당히 어렵고 까다롭기로 악명이 높은데 현행법상으로 위법인 행동을 했다고 자수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행동이었죠. 그러나 이탈리아 요리사인 지 씨는 2007년 삼성동에 있는 호텔에서 열린 패션쇼의 모델로 서게 되면서 호텔 직원으로부터 총괄리하는 셰프라고 소개받았고 영어, 스페인어 등 언어 재능이 있다는 말에 카페나치, 식당에서 영어를 배웠을 뿐 절대 박철 씨가 말하는 관계는 없었다며 내연 관계를 강력 부인했습니다. 파페라 가수 정 씨가 옥소리와의 부적절한 관계는 물론 현금 1억 원과 렉서스 승용차를 선물 받았다는 사실을 시인하며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와중에도 박철은 정 씨는 물론이고 지와도 간통을 했으며 증거도 있다고 주장하며 옥소리를 형사고소했고 결국 이혼소송은 간통소송으로 발전하게 되어 결국 파페라 가수와의 간통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지모 씨는 국내 소재 불명인 관계로 기소가 중지된 채 혐의로만 남게 됩니다. 1996년부터 배우 박철과 11년을 부부로 살았지만 2007년 이혼한 옥소리는 이후 지와 재혼해 대만에 거주해왔습니다. 지에 관해서 옥소리가 한 말은 전부 거짓으로 그 와중에도 지를 보호해왔던 것을 스스로 인증한 셈인데요. 박철은 옥소리와 잠자리는 소홀한 편이었지만 옥소리 어머니에게는 그렇게 극진했다고 합니다. 장모님 잘 계시냐고 옥소리 없이 혼자 찾아뵙기도 하고 돌아다니시는데 힘드시다고 차도 사드리는 한마디로 충직했던 머슴 같은 남자였는데 옥소리 간통 사건이 터지자 어머니도 입을 싹 씻고 원래 사위는 그런 놈이라고 말해 박철의 분노에 불을 붙이죠. 지와 대만으로 이주의 가정을 꾸렸다는 고백을 하며 3살짜리 딸과 1살짜리 아들이 있다는 사실도 함께 알린 옥소리는 저와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당신은 어딜 가든 충분히 어리고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는데 왜 나를 기다리느냐고 물었더니 저에 대한 책임감이 있대요. 자신으로 인해 내가 잃은 것이 너무 많은 것 같다며 자기가 앞으로 살면서 갖겠다고 저에게 다시 가정을 꾸려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라며 시작은 지저분했어도 자신을 품어준 지에 대한 고마움 때문인지 아이들을 보며 잘 살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며 방송활동을 재개합니다. 옥소리는 재혼한 남편에 대해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며 남편이 자기로 인해 내가 잃은 게 너무 많다며 평생 갚고 살겠다고 말하며 방송 복귀에 관해서 기사가 나가고 반대 의견도 많았지만 내 잘못으로 생긴 문제니 달게 받겠다. 기회를 주신다면 이라며 활동에 대한 욕심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재혼한 남자가 앞서 옥소리와 박철의 이혼 당시 파경의 원인으로 알려진 파페라 가수도 아닌 그렇게 아니라고 말하던 이탈리아 요리사란 사실에 네티즌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옥소리 복귀 뭐가 진실인지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나오지 말았어야 했어요. 한 여자로서 이해하지만 한 아이의 엄마로서는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방송 복귀보다는 한 가정의 어머니로 사세요. 그럼 그때 파페라 가수는 누구? 등의 반응으로 이보다 더 거친 반응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었죠. 당시 옥소리는 이례적으로 두 건의 간통 혐의로 피소된 데다 외국인 불륜남의 존재가 준 충격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그가 복귀하려고 했던 2014년은 한국에 여전히 간통죄가 존재하고 있던 때로 지가 소재불명으로 국내 지명수배 중이란 사실이 드러나자 복귀작을 진행하던 드라마 제작사나 매니저와 자신을 전담 취재하던 기자들과 모든 연락을 끊고 도망치듯 대만으로 돌아간 바 있습니다.
복귀와 함께 이 간통남까지 한국에 데리고 들어와 가정을 꾸리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일이 무산되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소식을 끊은 것이죠. 옥소리는 이로부터 2년 정도가 지나 돌연 소식을 전해오는데요. 지에게 여자가 생겨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했고 한 달 뒤 아이들과 자신을 두고 함께 살던 집을 혼자 떠났다며 양육권 재판 중에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양육권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임시로 일주일에 3.5일씩 아이들을 돌보라는 재판부의 지시에 따르는 상태로 수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일요일 아침 7시 30분까지 지가 아이들을 맡으면 일요일 아침 7시 30분부터 수요일 저녁 7시 30분까지는 옥소리가 아이들을 돌보는 식으로 자녀들에 대한 애정이 강한 자신이 양육권을 포기 못하고 초조하게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상황을 전해왔습니다. 박철과 이혼하면 남겨둔 아이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은 이런 방구 없는 상황이라 곱게 보이지가 않는데요. 둘은 지난 한국 컴백이 실패한 이후 사이가 틀어져 이미 2015년부터 결별을 했었고 이렇듯이 옥소리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지가 취재를 요청하는 기자에게 충격적인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옥소리 씨와 저는 어떤 점에서도 혼인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와 결코 결혼한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과 저는 잘 지내고 있고 제가 아는 한 옥소리 씨는 여전히 대만에 있습니다. 한때 옥소리의 간통남이었던 그는 기자의 여러 가지 질문 중에 유독 이혼했나? 라는 질문에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는 한마디로 애초에 결혼한 적이 없으니 이혼이란 말은 적절하지 않다고 짚은 것이죠. 옥소리의 인터뷰에도 지와의 결별을 이혼이 아닌 일방적인 이별 통보라 지칭했는데 똑똑한 척 간통죄 폐지를 주장하기까지 했던 옥소리가 세상의 비난을 온몸으로 감내하고 지켜낸 이 사랑의 현실은 달콤한 말에 속아 마흔 넘은 나이에 미혼인 채로 애 둘을 낳으며 살다 그 아이들마저 빼앗길 위기가 현실이었습니다. 지가 일방적인 통보와 함께 집을 뛰쳐나가도 두 사람 사이에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을 텐데요. 옥소리는 자신을 배반한 이 남자에게 이별에 대한 유책을 씌우려고 한국 쪽에 도움을 요청한 모양이지만 애초부터 부부 사이가 아니고 모든 것은 옥소리의 합의가 동반되어 이뤄진 일로 한국의 소식을 흘려도 한국인도 아닌 그는 국민의 여론엔 관심도 없어 보입니다. 유럽에서는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고 동거를 유지하며 아이를 낳고 사는 사례가 드물지 않기 때문에 지난 두 사람의 관계도 둘 중 누군가 등돌리면 그대로 소리소문 없이 흩어질 관계였다는 말이 되죠. 그의 새 연인도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싱글맘으로 다행히 내 아이들이 모두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는 새 여자친구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행복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다섯 명의 자녀가 생겼으니 우리는 더 큰 집을 찾아야 한다며 웃는 그가 말하는 우리에는 옥소리는 없었죠. SNS에 서프라이즈로 임신 소식을 전하며 전 연인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며 행복할 때 옥소리는 1심과 2심, 3심을 거쳐 항소심까지 2016년부터 2년 6개월간의 재판을 거친 양육권 분쟁에서 결국 패소했습니다. 결국 옥소리는 마흔 넘어 낳은 두 아이마저 빼앗기게 된 것이죠. 대만의 유명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는 지의 목격담에 의하면 옥소리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과 더불어 또 다른 두 아이를 포함해 아이 4명을 케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2015년 간통죄가 위헌 판결로 폐지되었으니 다시 복귀를 못할 이유도 없지만 옥소리는 1968년생으로 현재 나이 52세로 작년의 나이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활동 당시에도 청순한 미모 외에는 별다른 장점 없이 연기력 카리스마도 매우 부족한 배우로 과연 복귀가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이후 그녀를 다시 브라운관에서 본다면 사연은 안타깝지만 스스로 악수만 자처해 선택한 데다 결국 파페라 가수였던 한국 남자의 캐리어를 더럽힌 채로 끝까지 외국인 요리사를 지키려고 혈안이었던 행보 하나하나가 불쾌할 뿐으로 복귀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봐도 무방하죠. 양육권 패소 당시 아들이 6살, 딸이 8살이라며 비록 양육권이 아빠에게 넘어갔지만 아이들의 곁에서 최선을 다해 돌볼 것이라고 밝힌 옥소리는 박철과의 사이에 난 준이에 대해서는 생일날 케이크 사진 올리는 것이 다였습니다. 2013년 한국계 미국인 40대 여성을 만나 극비리에 결혼한 박철은 시일이 지난 후에 조용히 사실을 고백하며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딸도 행복해한다는 소식과 함께 앞으로 좋은 가정을 꾸리겠다고 심경을 전했습니다. 이 딸인 준이는 10살 때 엄마와 살고 싶다고 판사에게 눈물의 탄원서를 올린 바 있는데 만약 엄마 옥소리에게 양육권이 갔다면 이 사태를 꼼짝없이 목도해야 했을 텐데요. 돌아보면 과연 인생사 새옹짐하구나 싶습니다.
2018년 11월부터 현재까지 TVN 한국교통방송에서 박철의 방방곡곡을 진행하고 있는 그는 과거 2시 탈출 라디오 진행 당시 일반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던 대박 터지세요라는 말을 자주 사용해 유행시켰습니다. 대박이라는 단어가 보급된 것은 박철의 공로가 큰데요. 요즘 봉사활동 다닌다는 유행어의 주인공 박철 씨 하시는 일 대박 터지길 바라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2022년 새해 대박 터지시길 바랍니다.